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감좀 떨어졌죠? 원래 바로 여기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감이 좀 떨어졌네요. 오늘의 영상은 뭐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철학책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그동안 제가 진짜 진짜 쉬운 입문서, 만화 형식으로 된 입문서를 소개하거나 윤리학 뭐 이런 식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쉬운 책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되게 많이 받았던 요청 중에 하나가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궁금한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입문할 수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해달라. 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요청을 몇 년간 받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요청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 스스로도 저한테 필요한 책들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읽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좀 도움을 받는 어떤 방식이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일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어서 유튜브 시작 6년 반 만에 드디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걸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게좀 자신도 없고,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알게 되면 만들자, 조금 더 알게 되면 만들자, 이거를 계속 해온 것도 있었고요. 솔직히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도 오늘이 최종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 입문서를 읽어본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풀 안에서, 한정된 풀 안에서 그나마 이제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할 만한 책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물이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긍휼히 네,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뭐 예를 들어서 삶의 의미를 묻는 철학이라든지, 내가 지금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이라든지, 자기계발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학문으로서의 철학, 진짜 말 그대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궁금하신 분, 들이 요 순서대로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고른 책들이고요. 그래서 선정한 기준도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양 철학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동양 철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책들은 제가 고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서양 철학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자가 쓴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입문하기 위한 책들이니까 비전공자라든지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학자들이 쓴 책을 기준으로 삼았고, 되도록 한국인 저자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서를 읽는 거랑 한국어로 된 어쨌든 텍스트를 읽는 거랑은 친밀성이나 어떤 문장의 접근성 자체가 그래도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활동이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인 저자로 되도록이면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한국인 저자 책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이, 여러분 철학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철학사가, 하나의 철학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그 철학사를 쓰느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철학사를 아주 다르게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이제 알고 계실 비교적 유명한 러셀의 서양 철학사가 서양 철학을 쓰는 관점과 오늘 소개해드릴 철학사 책이 철학사를 소개하는 관점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 철학 내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미권에서의 관점, 뭐 분석 철학의 관점, 뭐 독일 철학에서의 관점, 프랑스 철학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전공을 뭘 하냐에 따라서 철학이라는 것을 본인이 정의 내리는 것도 달라요. 무엇이 철학인가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철학사적으로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철학의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물론 입문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폭넓게 철학이 좀 이렇게 폭이 넓고 다양한 걸 다룬다. 단순히 철학이 그냥 뭐 어려운 거, 논리학, 윤리학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재밌고 하니까 여러 관점에서 고르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저의 노력이 부족한 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최대한 폭넓게 해보려고는 했어요. 관점을 폭넓게 하면 다루는 철학도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루는 철학의 분야도 조금 폭넓게 여러 가지를 좀 맛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책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고른 오늘의 책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평소의 책 소개와는 조금 다르게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3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요 도대체 철학이라는 학문이 뭘 하는 학문인가? 철학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철학이란 무엇인가는 한 학기짜리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철학이 뭐 하는 학문이에요? 라고 이제 누군가가 물어볼 때 아, 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제 권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요? 스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철학자들이 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다루는 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두껍고 내용도 많고 좀 그런 이제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실제로 그 철학자들이 뭐라고 썼는데요? 원저작을 냅다 읽을 순 없어요. 그냥 읽을 순 없고 그 원저작에서 발췌를 조금씩 해서 그거를 같이 읽는 강의 형식의 책. 그래서 철학이 뭔지 대충 좀 감을 잡고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자 뭐라고 썼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방식으로 3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텝 1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철학이 도대체 뭘 하는 학문인가? 요거에 대한 좀 답이 될 만한 맨 처음에 좀 진짜 첫 스텝 발을 딱 들여놓을 수 있을 만한 책은 철학의 문제들을 다루는 책 중에 좀 골라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철학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냅다 철학사 책을 내밀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에서 다루는 문제들 철학은 이런 이런 주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책들 중에 제가 고른 책은 짠! 요 교유서가의 첫 단추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 에드워드 크레이그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요거 전자책이어서 실물이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되게 부담 없는 분량의 책이에요. 요게 다른 시리즈인데요. 요건 헤겔 시리즈인데 딱 요 정도 되는 가벼운 분량의 책이지만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철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비교적 철학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좀 펼쳐들면 철학이 이런 걸 하는 학문이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시작을 해요. 1장에서 철학이 어떤 학문인가 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철학은 뭐 당신 삶의 모든 곳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진짜 처음 감을 잡을 수 있는 얘기를 한 다음에 2장에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플라톤의 크리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라는 인식론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윤리학, 정치철학의 질문일 거고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인식론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흄의 기적에 관하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4장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무명 승려의 자아에 관한 성찰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5장, 6장에서는 뭐 몇 가지 주제, 뭐뭐 주의에 관하여 라고 해서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무슨 무슨 론, 무슨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흥미로운 저작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요런 거 좀 읽어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라든지 헤겔의 역사철학 강의 서론이라든지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이라든지 좀 폭이 넓죠? 요런 책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8장 누구에게 어떻게 이로운가
라는 이제 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도대체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롭냐? 개인, 국가, 성직자, 노동계급, 여성, 마지막으로 동물. 네, 요 순서로. 아, 하나 더 있네. 전문직 철학자. Hello.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로운지를 네, 설명을 해주면서 책을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참고문헌 요 시리즈가 좀 괜찮습니다. 요 참고문헌에 보시면은 다른 입문서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철학의 역사, 참고할 도서 이런 것들 앞으로의 길을 터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 책으로 시작을 하면 첫 스텝을 밟는 데 있어서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이긴 합니다만 읽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첫 진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아 요런 거구나를 파악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 스텝으로 아주 좋지만 약간 시간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이 책에서 약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책에서 메인으로 잡고 있는 철학의 주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약간 형이상학,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인상을 저는 좀 받았어요. 존재론이라는 이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별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서 말씀드린 그 참고문헌, 입문서, 철학의 역사 이런 데서 추천하는 책들도 형이상학 분야를 별로 다루지 않는 책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철학을 보는 책들이어서 요 책으로 시작을 하되 요거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관점의 책으로 연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만 다루는 책을 한권 여기에 이렇게 보너스로 얹어서 같이 소개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요거는 스텝 1에 해당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딥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유서가 첫 단추 시리즈의 철학을 읽고 나서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다고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그게 뭔데요? 라고 궁금하신 분은 약간 보너스 스텝으로 요 일반 형이상학 입문이라는 유대칠 작가의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POD식으로 찍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얇기 때문에 이게 몇 페이지야? 81페이지짜리 책인데요. 이거는 주문하면 이제 그때 찍어서 보내주는 방식인데 존재론, 일반 형이상학에 대한 그래도 가장 친절한 책 중에 한 권이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 신학 쪽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는 좀 다른 관점들을 같이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책이지만 이 80페이지를 읽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이제 철학이 뭔데요? 라고 이제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진짜 첫발을 내딛으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디서 수업을 들어봤거나 책을 읽어봤거나 이런 분들 말고 나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근데 얘를 되게 차근차근 읽으면 철학에서 요런 또 분야가 중요한 분야가 있구나 뭐 요런 깨달음을 얻어 얻으실 수도 있을 법한 보너스 스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스텝 2에 넣을까. 그래도 스텝 1에서 보충을 할 책이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보너스 스텝으로 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 철학이 뭘 하는 학문이군 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스텝으로 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라는 스텝이죠. 이 스텝에 도달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철학사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사 되게 여러 권을 갖고 있어요. 유명한 러셀 것도 당연히 있고 정말 쉬운 얇은 책도 있고요. 몇 권짜리 책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이 입문 단계에서 추천하는 책인데 10권짜리 뭐 이런 걸 소개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길고 자세하고 많은 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 권으로 끝나는 책 중에서 교유서가 첫 단추 시리즈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주는 철학사를 고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텝 2에서 고른 철학사 책은 요 책입니다. 철학으로서의 철학사라는 훌리안 마리아스의 책이고요. 말 그대로 철학사인데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요 책이 조금 더 형이상학, 존재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책만 또 단독으로 읽으면은
또 좀 부족해요. 그런 겁니다. 물론 이 책도 되게 표준 철학사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사 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표준적인 철학사를 되게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다른 철학사 책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중세 철학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형이사학과 존재론 부분이 신학에 이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준적인 철학사를 챙겨가면서 아까 그 스텝 1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조금 다른 관점의 이제 철학사 책이기 때문에 이걸 골랐고, 이 책은 무게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입니다. 가벼운 양장본이어서 비슷한 다른 그 이만한 크기의 철학사 책보다는 그나마 가벼운 편이에요. 조금 부담이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실 뭐 두께만으로 부담스럽죠. 저도 알아요. 그냥 어떤 소망을 가지고 네, 그렇게 골라본 책이고요. 이 책이 되게 폭넓게 나름대로 충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을 해서 뭐 소크라테스 이전, 뭐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쿠로스, 신플라톤 등등등. 이제 그다음에 2부가 기독교예요. 교부학,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있고, 3부가 중세 철학입니다. 중세 철학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중세 철학이 꽤 자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중요한 중심 주제들, 중세 철학자들, 뭐 성 안셀무스라든지 둔스 스코투스라든지 윌리엄 오캄이라든지 뭐 이런 중세 철학자들 있고, 4부가 근대 철학입니다. 근대 철학의 어떤 배경부터 시작해서 푸자누스, 브루노, 17세기에 이제 뭐 데카르트, 그 다음에 데카르트 주의, 뭐 말브랑슈 같은, 그 다음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경험주의, 뭐 베이컨, 버클리, 흄, 계몽주의, 근대의 형성 과정, 뭐 독일 관념론, 칸트, 피테, 셸링, 헤겔, 뭐 쇼펜하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와서 꽁트의 실증주의라든지 실증주의 이후에 이어진 뭐 실증주의 관련된 철학들, 그 다음에 생철학, 뭐 키에르케고르, 니체, 그 다음에 현대철학으로 넘어와서 브렌타노, 그 다음에 생철학들 뭐 딜타이지멜, 베르그손, 프래그마티즘을 비롯한 여미철학, 그 다음에 후설의 현상학, 가치론, 하이데거, 오르테가로 끝이 납니다. 나름대로 폭넓게 표준적인 철학사를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한 책이고, 다만 아주 현대까지 커버해주는 책은 아니에요. 이제 하이데거, 오르테가 요 선에서 요 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철학자들이 누가 있었고 뭘 하고 있는지는 이 책을 통해서는 조금 알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과 이제 같이 그 다음에 읽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책이 좀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철학 개념이라는 박준영 저자의 책입니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요 책이 철학사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발달 과정과 흐름을 알기 위해서 철학사를 한 번은 읽어야 되기는 한데요. 철학사를 가지고 철학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개념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철학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요 후자에 해당하는 방식의 책이고요. 요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여러 철학자들을 봐요. 예를 들어서 1장은 존재와 생성. 철학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 존재와 생성. 2장 원리와 원인. 3장 하나와 여러. 4장 유한과 무한. 5장 필연과 우연. 6장 주체와 타자. 7장 암과 무지. 8장 덕과 정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하나 다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데, 요 개념들을 가지고 개념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개념을 이야기했던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짝으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 책보다 조금 어려워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독자를 생각했을 때는 난이도가 좀 있는 책이긴 해서 사실 굉장히 천천히 읽게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요 책 제가 천천히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에 일단 존재와 생성에서부터 존재라는 게 생성?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야 할 그런 책이고, 애초에 서문에서부터 가차 없습니다. 서문에서부터 철학을 요렇게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아예 선언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흔한 인스턴트 인문학 서적처럼 간교한 언어로 독자들의 두뇌를 스미싱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사실상 철학은 일상을 배반하고 문제시하며 때로는 쓰나미처럼 덮친다. 그래야 철학이다.
그래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문에서 하거든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진입을 해서 천천히 천천히 길게 잡아서 읽어 나가면 좋을 법한 그런 책일 것 같고 저도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와 여럿이라는 주제 안에서 파르메니데스도 다루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루고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도 등장을 하고 헤겔과 마르크스도 등장을 하고요. 들뢰즈와 신유물론도 이 3장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념을 하나 놓고 그 개념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여러 철학자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또 오 재미가 있네 라는 느낌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서 조금 이제 심화 스텝이라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이제 같이 스텝2에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쉬운 책! 조금 쉬운 책! 심지어 무료입니다, 이 책은. 이 책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알라딘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철학자들을 쭉 고른 다음에 그 철학자의 연구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철학자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써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서 각 연구자들이 철학자에 대한 글을 보내줘서 묶은 책으로 알라딘에서 구하실 수 있는 철학 책 이라는 전자책이고요. 알라딘 창사 15주년을 맞아서 이제 기획을 한 책이고 알라딘 도서팀 박태근, 박하영이 기획하고 홍상희가 본문 편집을 홍세연이 디자인을 맡았다. 그래서 박태근 당시 MD님이 편집자의 말을 쓰셨는데 알라딘 인문 MD로 이때 근무를 하실 때죠. 지금은 이제 다른 출판사로 이직을 하셔서 제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 해서 터줏대감을 맡고 계신데 저보다도 프로그램에 일찍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게스트를 하고 계신 고정 게스트 박태근 당시 알라딘 MD분 이제 서문을 썼고요. 총 29명의 연구자가 각자 본인이 연구한 철학자를 이 철학자는 요런 철학자고요. 요거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읽으세요. 라는 진짜 스텝 바이 스텝을 제공해주는 책이에요.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는 그런 책이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가 어떤 철학자가 궁금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 해당 철학자를 딱 들어가서 보면 아 요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각 철학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그런 책이어서 이후의 스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명의 철학자 중에 상당수가 현대 철학이에요. 마르크스, 니체, 후설, 베르그송,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베냐민, 아도르노, 롤스, 들레즈, 푸코, 하버마스, 데리다, 알랭바디우, 자크 랑시에르, 조르주 아간벤, 에티엔 발리바르, 피터 싱어, 슬라브의 지젝, 마이클 샌델. 요렇게가 이제 현대 철학, 오늘의 철학인데 이 부분이 훨씬 분량이 길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중세 철학이랑 근대 철학은 조금 짧아요. 요 점은 약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중세 철학, 고중세를 다 합해서 4명밖에 없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진짜 완전 축약본이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각 분야의 연구자가 안내를 썼다는 점에서 상당히 네, 믿을만한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텝 2가 끝입니다. 아직 남아 계세요? 이제 스텝 3 철학자들이 그러면 뭐라고 썼는가 자기 책에 요거를 이제 조금씩 발췌해서 우리가 보면 좋으니까 스텝 3로 넘어갈 건데 오히려 이걸 스텝 2보다 먼저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소개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데 철학 개념 이런 책은 오히려 요걸 읽은 다음에 읽으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단골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스텝 3의 첫 번째 책은 강요한 박사의 철학 고전 강의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책 예를 들어서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그 다음에 플라톤의 책 두 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그 다음에 데카르트, 칸트, 헤겔 요렇게를 구절구절 조금씩 발췌해서 강독을 해주는 책인데요. 지금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 책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평이상학 존재론 쪽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되 이 책의 이제 의의가 있다면 실제 그 철학자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는지를 이제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그걸 자기 힘으로 읽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 이 책 총 4권짜리 시리즈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이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보신 분은 인문고전 강의, 역사고전 강의, 철학고전 강의, 문학고전 강의 이렇게 4권인데 그 중에서도 요 철학고전 강의를 갖고 와 봤고요. 다 구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고전을 또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자들이 직접 다루고 있는 책으로는 요 시리즈가 또 괜찮습니다. 고전의 유혹이라는 3권으로 된 시리즈인데요. 이 책도 이제 각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철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학자를 소개하는, 혹은 해석하는, 혹은 뭐 요렇게 읽으세요 라고 하는 책인데, 요 책은 사실 통으로 읽으시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읽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사 전체를 커버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다 이러면은 휠덜린 시의 해명이라는 그 한 권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궁금한 학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철학 책을 읽다가 나 이 철학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해 라고 하면 이 책에서 해당되는 철학자를 다룬 챕터를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미경의 배율을 약간 높이는, 아주 약간 높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글에 따라서 원전의 그 발췌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기는 해요. 쓰신 분들마다 각자 다른 스타일로 썼기 때문에. 사실 뭐 백종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서 쓰신 글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 글의 스타일이나 뭐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책은 이제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가 이제 스텝 3인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한 책들이 뭐랄까요, 폭이 되게 넓었나?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지금 소개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분석 철학 쪽의 입장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게 저의 어떤 최선이고요. 많이 부족한 목록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조금 해주시고, 제가 조금 더 찾게 되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24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한 번씩 할 테니까, 혹시나 요 리스트에 보충이 될 만한 책을 추천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댓글에다 써주시면 또 서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추천 도서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스텝 3까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각 철학자가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저 위에 있어서 지금 가져오는 걸 깜빡했는데, 세창 명저 산책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얇고 좀 한 권씩 읽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각 연구자가 쓴 책이에요. 그 철학자를 연구한 학자가 푸코의 뭐 읽기, 하이데거의 뭐 읽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책이 있거든요. 그 시리즈 각 철학자에 대한 입문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이 철학 전반에 대한 시야가 좀 생긴 다음에 그렇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왜곡 없이 앞뒤 맥락을 아는 상태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책으로 넘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연구자가 대중을 상대로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로 강론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가명강 시리즈 중에 칸트를 다룬 임상환 교수님의 책인데, 이 책은 오히려 먼저 읽어도 괜찮을지도, 이 책은 난이도 상으로는 오히려 2, 3의 어떤 책들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강론으로 좀 더 들어가고 싶을 때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궁금한데 조금 더 삶에 붙어있는 논의들, 그리고 그때그때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자료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전기가오리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가오리 제가 완전 극초창기 후원자거든요. 거의 진짜 처음 시작할 때 후원을 시작했던 후원자인데, 전기가오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술에 대한 철학 논문이라든지 의학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그때그때 시의성이 있는 논문이나 조금 들여다볼 만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선별해서 자료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철학 구몬이라고 후원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의 현실에서 이런 걸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공부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모임을 신청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그 해당 주제에 대한
공부 강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배울 수도 있고 스텝 1, 2, 3에서 커버하지 못한 많은 주제를 전기가오리에서 다루고 있어요. 상당히 친절하고 쉽게 다루고 있으니까 진짜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철학 공부 모임에 내가 조금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직접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전기가오리 후원을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철학 강의를 제공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는 대면 비대면으로 같이 하는 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곳에서 철학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로버스라든지 서교 인문사회 연구실이라든지 철학서점 소요서가라든지 뭐 요새는 하여튼 온오프라인으로 이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철학 강의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강의들을 직접 가서 들으시거나 뭐 비대면으로 들으시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새 정말 친절한 많은 강의가 열려 있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몇 분짜리 나왔을까? 상당히 긴 영상일 것 같은데 좀 두렵네요. 모쪼록 그동안 이 주제를 요청해 주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아, 아무리 생각해도 분석 철학이랑 프랑스 철학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